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연세대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인문 사회결 학생 여러분께 정보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어 제시문과 그리고 수리, 통계 자료가 나오는 것에 대한 완벽한 대비법,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우리 수리 논술의 김지훈 선생님과 그리고 언어 논술의 박교 선생님이 여러분께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0 모의 논술이 발표되고 네. 뭐 5월 달에 발표됐죠? 6월 달에 핫 이슈였죠? 네. 너무 어렵게 나와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포기하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원스톱 수를 했는데 예상은 200대 1이었는데 뚜껑을 까니까 예. 50대 1, 60대 1. 거저먹기죠? 네. 아마 문제를 좀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문제가 어려웠나요? 어떤가요?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제시문이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글이 좀 어렵구나 내용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수학 문제는 진짜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은데 이게 뭘 하라는 거지가 되게 모호한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020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연세대 기출 문제인데 뭐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딸랑 한 개. 2020 모의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하고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자, 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우선은 전통적인 주제들을 잘 이해를 해야겠죠. 과거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이러한 주제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글쓰기를 요구하는가 뭐 이런 걸 보고 더욱더 중요한 건 바뀐 유형에 적응을 해야겠죠. 자, 그럼 바뀐 유형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뀐 유형이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적응을 해요? 두 개죠. 정확하게는 영어 제시문이 추가된 것과 수학 교과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 두 가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준비하려고 하면 샘플들이 있어야 되는데 샘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샘플은 창작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출 문제, 연세대 기출 문제와 또 우리가 창작한 문제를 만들어서 2020 유형과 똑같이 영어 제시문도 넣고 수리 문학도 넣었죠. 예. 그래서 이제 봉투 1권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예. 이제 봉투 2권을 온라인상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죠? 예. 봉투 3권과 봉투 4권이 있는데 자, 일단 봉투 2권을 이제 오픈합니다. 9월 말에 오픈하고 여러분들은 10월 초까지 봉투 2권을 다 풀어야 되겠죠. 그죠? 예. 연습을 네. 열심히 하시면 유형의 적응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봉투 2권에서 구성한 유형은 기출 문제에다가 우리가 또 창작한 문제가 네.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출제를 하셨나요? 일단 수학은 1권에서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들을 몇 개 섞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상하기 좀 힘들기도 하고 실제로 다양한 단원을 좀 연습을 해야 되고 가끔은 어려운 문제 한 문제쯤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구성이었으면 봉투 2권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수학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공식은 간단한 거 단순한 공식이 한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이용해서 현상 분석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문제를 기도했습니다. 일단 연세대 2020 모의 논술을 풀어보면 예. 1번 문제, 언어 논술 문제는 1번이 1-1번, 1-2번이 있으면 1-1번은 3자 비교가 나왔고 1-2번은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제시문으로 된 사회 현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나왔잖아요. 이제 거기서 힌트가 뭐냐면 2-2번이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네. 그 통계 자료가 또 하나의 사회 현상에 대한 평가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텍스트로 된 거, 하나는 통계 자료 된 것에 대한 평가였어요. 근데 그 2-2번 통계 자료와 맞물려서 2-1번 수리 문제가 굉장히 긴밀감 있게, 긴밀성 있게 출제가 됐죠. 그죠? 그런 출제 원리의 바탕을 두고 우리도 똑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0 모의 형태 유형에 맞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모의고사를 가지고 완벽하게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럼 영어 제시문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요? 자, 한번 우리 영어 제시문을 한번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예. 일단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영어 읽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힘든 문제를 낼 것 같진 않아요. 제시문 자체가.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읽었는데. 내용을 분석하려고 하니까 내용이 좀 영어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깊이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의문점을 가질 텐데 저 선생님은 수리논술 선생님 아니에요? 뭐 이런 의문점을 가질 것 같은데 네. 자, 전공은 사실
영어학입니다. 영어학을 전공했죠. 외대에서, 그죠? 예. 그리고 수학은? 수학은 고등학교 때 이과하고 공대를 진학을 했었으니까. 어떤 학교죠? 예,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그 기계공학과 그냥 갔으면, 그냥 졸업했으면 지금 삼성에나 들어갔을까요? 자동차만 되고 있겠죠? 자동차. 예, 자동차를 네. 좋아하니까 제가. 자동차를 만들었다. 예.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만 그만두고 영어학을 전공하고. 예. 그리고 복수 전공으로 철학 전공. 철학을 전공하고. 예. 그럼 뭐 지금 현재 인문 논술에 가장 최적화된 유형인가? 열심히 그렇게 다가가고 있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뭐 영어 재심은 또 이 쌤이 참가해서 분석을 했고, 수리도 똑같은 유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네. 자, 박교 논술 연구소에서 6명의 연구원이 준비를 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재심문에 대해서 지금 수준은 그 정도 된다 이야기를 했고, 수리 문제는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공식들은 꼭 기억하자. 사실은 이제 제가 수학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것도, 그 교과서에 있는 모든 기본 공식을 다 외우고 기본 문제만 적용할 수 있어도 수능은 3등급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수능이 3등급 정도만 나올 수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그 수리적 해석,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계산해서 수치를 뽑아내는 것,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대 논술은 수학 3등급 정도 나오면 풀 수 있다? 그쵸, 수학까지는. 그럼 영어는? 영어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한 2등급 이상 돼야 2등급, 되지 않을까요? 영어는 네. 2등급. 네. 그럼 뭐 그다음에 이제 논술은 국어 등급과 상관없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국어가 5등급일지라도 논술은 준비할 수 있죠, 그죠? 문제 풀이 방향성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예, 네. 국어는 우리가 80분 시간 안에 16페이지가 되는 문제지를 읽는 반면에, 논술은 2시간 동안에 4페이지 정도의 문제를 읽기 때문에 독해 방법도 다르고, 예, 접근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국어 5등급이라도 연대 논술은 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왜?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예. 자, 지금부터 완벽한 모의고사로 연세대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바랍니다. 박기호 논술입니다.